안녕하세요. 이로 선교사 이현신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6장 16절 말씀부터입니다. 19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4절밖에 안 돼서 조금 짧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6절 말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The Lord your God commands you this day to follow these decrees and laws. Carefully observe the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그래서 정말 온 영혼을, 온 심혈을 다, 기를 다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 온 뜻을 다하고 온 정성 다해 생명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들을 지켜나갈 때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할 수가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You have declared this day that the Lord is your God and that you will walk in his ways. That you will keep his decrees, commands and laws, and that you will obey him.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당연히 우리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심을,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당연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법도와 명령과 규례들을 온전히 지키고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티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은 그저 클릭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You will keep his decrees, commands and laws.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지요. 법치국가에 살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과 그 법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것도 온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또한 기울여야 하겠지요.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And the Lord has declared this day that you are his people, his treasured possession, as he promised, and that you are to keep all his commands. 오늘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확언을 하신 거죠.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He has declared that he will set you in praise, fame, and honor high above all the nations he has made, and that you will be a people holy to the Lord your God as he promised.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들,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한다면은 그것도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켜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축복하신다고 확언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 이제는 한국 사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단기가 아닌 평생을 두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코리안 한국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를 좋아하고 아이돌을 찾고 자꾸만 그 TV에서도 그렇고 가수니 그런 그 아이돌을 너무나도 숭배하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 불상을 섬기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새벽부터 열심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지금까지도 모든 일을 다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한국하고 한국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 열정이 조금 더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런 정성과 온 힘과 온 열정을 다하여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과 율법과 명령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Will be a people holy to the Lord your God as he promised.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고.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잡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약속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하려면은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들을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더 흐트림이 없고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께 향한 그런 법과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는 한이 약속은 조금 더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반드시 명심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